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연일 저중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들을 기사화하고 있죠. 왜 저중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똑같은 워딩으로 이준석을 극찬을 하고 있지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 얼마 전에도 전혁 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들고 있는 조중동을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스펙이 장난이 아닌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펴낸 심규진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간질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심규진 교수의 스펙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심규진 교수, 정치 윤리적 소비자 행동, 소셜 미디어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전략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2014년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에서 교수로 처음 임용되었고 이후 호주 멜버른 대학교를 거쳐 2022년부터 스페인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미디어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학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그리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21년에는 여의도 연구원 데이터 랩 실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 동향 분석과 전략 수립 등에 참여했습니다. 유권자들을 정치 소비자의 관점으로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 여론 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유망한 교수입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및 미디어 발전 기금, 스페인 과학혁신부 학술 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아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소비자 윤리 및 온라인 행동, 기업 평판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유수의 과학 인용 지수 SCI 등재, 커뮤니케이션 분야 권위지에 게재하였으며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 2017년에서 이 탑을 수상하고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유학 전에는 충청지역 공중파 방송 CIB에서 기자로서 저널리즘 경력을 시작했으며 포털 매체 미디어 다음 뉴스 파트상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원희룡, 이문열, 진중권, 추미애 등 유명 정치인 및 대중문화계 인사 100여 명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스펙이 짱짱하단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심규진 교수가, 73년생 한동훈 책을 낸 교수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간질에 대해 작심 발언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심규진, 김기현식 화법의 문제점,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받으며 검찰공천 없다. 저들의 프레임에 김기현 걸어 들어감. 한동훈식 화법. 정치하는 변호사는 당연하고
정치하는 검사에게는 낙인을 찍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 어떤 사람의 정치력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왜 직군에 대한 낙인을 찍느냐. 김우겸 같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기자 출신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기자 출신들을 정치하면 안 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 마찬가지로 황운하 같은 범죄 혐의 받는 경찰, 이재명처럼 측근이 줄줄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거나 구속되어 재판받는 피고인 변호사 정치인에 대해서도 직군을 가지고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 할 것. 한동훈식 화법은 당당하고 논리적인 화법. 자, 또 다른 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위원장의 이간을 하는 세력들에 대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심규진 교수, 윤석열, 한동훈 이간질 프레임은 구태, 보수 정치 산물 주종 관계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이야말로 정치 혁신이다. 자꾸 조한데 이 한동훈이 윤석열과 거리를 둘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 세계관대로 사물을 보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히 봤던 보수에 충성하고 보수에 의해 감방가고 보수를 위해 몸을 던져 정적을 음해하고 그런 삼김 시대 대통령 병 정치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으로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둘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에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한동훈, 그래도 너무 똑똑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지원해주는 후배로 한동훈을 여겼으며, 한동훈은 업자들하고 유착하고 권위의식에 쩔어서 갑질하고 그런 권위적인 상사가 아닌 윤석열, 강직한 공직자 마인드를 갖춘 선배였기에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검사 악마와 하는 영화 드라마들 무슨 술자리 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꾼이라는 거 강조하면서 구태, 구악 프레임을 씌우죠. 근데 어쩌나요? 한동훈 장관은 클린하고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저들의 아바타 프레임, 한몸 프레임은 이미 직관적으로 무너진 것들입니다. 왜냐? 한동훈, 윤석열의 파트너십은 상사와 후배의 아주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인정, 상호 존경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권, 맹종, 유착, 그에 따르는 배신 같은 기존의 정치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시대적 보수 정치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후배를 바라보는 것은 후배를 질투하지 않고 잘난 후배를 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최고의 선배 상사의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데도 윗사람을 인정하고 잘 따르고 존경을 보내는 이상적인 후배상이 바로 한동훈이라고요. 그동안 그리고 한동훈의 등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죠. 윤 대통령은 원래 검찰 시절에 보여주었던 정당한 수사를 하는 후배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홀로 맞서 보호해주던 거대한 산 같은 큰 형님 리더십을 보여줄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심규진 교수가 서두에 스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간질을 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작심글을 썼습니까? 심규진 교수님의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